특별한 이동이 아닌 일반 이동사 6가지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책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07페이지 피시고 오늘 나누는 자료를 옆에 놓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일반적 토지동사, 여기 토지이동이 뭐라고 처음에 설명드렸냐면 토지이동. 용어정의 토지이동이 뭐라고 했어요? 토지이동. 용어정의에서 토지이동이란 토지를 포크레인으로 떠다 옮겨놓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다시 한번 토지 이동이란 기본적으로 자 토지의 표시를 어떻게 한다?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렇게 했죠? 그럼 토지 표시 몇 가지가 있다 했지 이거? 여섯 가지 방금 봤지? 여섯 가지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 토지 표시하겠어요. 그럼 이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과 상관이 없지만 경계, 좌표, 면적은 지역 측량을 해야 돼. 알았어요? 우리는 측량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측량하면 반드시 토지 표시 중 경계, 좌표, 면적 결정을 하면 지역 측량 절차가 들어간다. 이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관련이 없으니까 측량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측량이 필요하다면 검사, 측량 검사, 즉 검사 측량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측량이 필요 없다면 현장 가서 확인합니다. 이걸 토지 이동 조사로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사항이 이렇게 토지 표시 여섯 가지 관련돼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이 세 가지가 연결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 이것은 없던 땅이 처음 생겼어. 종목이 신규 등록 일반 이동사유 중에서 변경 관련된 것이 이제 등록 전환 그다음에 토지 분할이라든가 토지 합병이라든가 또는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은 여기와 연결됐겠죠. 그다음에 등록 말소 이것은 바다로 돼서 없으는 거. 이렇게 종목 이렇게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표시가 아닌 여섯 가지가 아닌 거 어떤 거 토지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변경 토지 등급 변경 개별 공시가 변경 이 지금 여기 언급한 것은 전부 다 토지 표시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새로 정하 변경 말소해도 토지 이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토지동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그 종목이 이제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전부 다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수 있는 사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지적 측량 절차 들어간다. 알았어요? 측량 절차. 이 세 가지 무관한 건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동의 일반적 이동 사유라고 일반 이런 말 썼어. 그럼 일반이 아닌 특수한 게 또 있다는 얘기지? 일반적 이동 사유는 이건 신청 의무가 연결됐다. 신청 의무. 의무가 있다는 거 소유자한테 일반적. 신청 의무를 부과한 걸 일반적 이동 사유라고 그래. 특수한 이동 사유는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없거나 있어도 의무가 없는 것들. 이건 이제 나중에 축적 변경이라든가 도시 개발 사업을 실시했다든가 등록상을 정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의무와 무관해. 그래서 이건 특수한 이동 사유인데 우선 일반적 이동 사유를 본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서 제일 첫째 개념을 이해할 것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우선 여러분들 308페이지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쭉 설명이 나왔어. 그러면 보세요. 이걸 보면서 오늘 나눠진 포인트를 보세요. 3페이지 신규 등록 최초 등록하는 거 그냥 없던 땅이 생겼거나 등록이 안 됐던 걸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그럼 애가 출생했다면 뭐 한다? 신규 등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같이 우린 등록됐던 사람 신규 등록한 경우는 없지. 이미 처음으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없던 땅이 생겨야 돼. 등록이 안 됐던 걸 처음으로 등록해야 돼. 이걸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 되려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종류 구분해서 종류가 일반적 이동 사유가 첫째 신규 등록 두 번째 등록 전환 오늘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토지 분할 네 번째 토지 합병
다섯 번째 지목 변경. 여기 순서를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등록 말소. 이 개념들은 이미 용어적인 다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신규 등록은 뭐야? 최초로 등록전환이 뭐라고 했어? 등록전환. 예? 임투라고 했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 토지대장 지적 등록이 이 순서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분할은 뭐야? 분할은. 분할은 나누는 거죠.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 나눠 등록한 게 분할이야. 합병 거꾸로 어떻게 하는 거야?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 합치는 거야. 지목 변경은 등록된 지목을 어떻게 바꾸어서 등록하는 거야. 바꾸어서 등록하는 거. 등록 말소는 어떤 거야? 등록된 토지를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니니까 말소한단 말이야. 어디를 등록했느냐? 아까 바다의 경우 어디가 기준선이라고 했어? 최대 만조선 위에. 그건 제방으로 막았을 때 얘기했고 최대 만조선 위에 있는 토지를 등록했지. 그럼 바다가 이미 바다 우리 보세요. 서해안에 가면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육지가 있고 여기 바다가 있어. 요 해안선이 뭐라고? 최대 만조선 위 여기만 등록했다면 여기만 등록했어. 근데 여기 화산 폭발되는 여기 또 이렇게 산이 하나 이렇게 바다 나왔어. 뭐 해야 돼 이거? 신규 등록. 또 간척 사업에서 신규 등록. 근데 침식이 되더니 또 해수면이 상승되고 북극이 녹아가지고 해안선이 바뀌었네? 해안선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여긴 더 이상 등록된 상 아니지? 말소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등록 말소. 어떻게 돼야 돼? 등록된 토지가 바다. 바다. 알았어요? 하천이나 어디? 바다. 예를 들어서 하천부주 되면 어떡하냐? 여기 금강 있잖아, 금강. 세종시 되면 여기 금강 흘러가지? 그럼 여기 금강 이 하구에 가면 또 뭐 이 홍수나 뭐 범람하면서 이렇게 여기 하천 들러갈 수 있지. 여기 최대 만조선이 바다란 말이야. 바다. 여기 위 땅을 등록했는데 여기까지 하천이야. 근데 여기 땅이 홍수가 나면서 범람하면서 나중에 쓸려 내려가 버렸어. 이거 등록 말소할까 안 할까? 등록 여기 이제 전, 탑 이런 이 하천 변에 있던 이 토지가 금강이 범람하면 이게 쓸려 내려가 강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럼 등록 말소 한다 안 한다? 이건 뭐야? 이건 하천부지. 하천부지. 이게 지목이 뭐라고? 하천이야. 하천. 지목은 하천. 여기는 뭐야? 전, 답 이런 육지에 지목을 설정했잖아. 하천까지 등록했으니까 지금까지는 하천이 요선이다가 이게 이쪽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로 바뀌는? 하천으로 바뀌는 거지. 등록 말소는 게 아니라. 지목 변경하지.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중간을 종단 잘라봤어. 가운데를 잘라봤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지. 이게 태백산맥. 여기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여기 공주 바다, 여기 서해안 바다. 그러면 자 바다는 어디에 있어? 여기 바다. 여기도 동해안도, 여기도 바다. 하천 어디에 있어요? 바다 밑에 있어? 위에 있어? 당연히 여기서부터 빗물이 흘러서 하천이 여기 바다로 들어가지? 그러면 하천은 바다 위에 있으니까 등록한다 안 한다? 등록하지. 등록 기준선 어디라고? 최대 만조선 위에를 등록했다니까? 최대 만조선 위에를 등록했어. 하천은 최대 만조선 위에 있어? 밑에 있어? 당연한 걸 물어봤지. 그럼 만약에 밑에 있었다면 노래가 바뀌었을 거야.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흘러서 강으로 왔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천 부지는 최대 만조선 위에 있으니까 등록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게 하천인데 하천 부지 들어갔으면 뭐한다? 지목 변경을 하는 거지 등록 말소라는 게 아니다. 등록 말소는 어떻게 된다고? 바다로 들어가야 돼. 바다로. 알았죠? 그러면 여기 나열된 것 중에서 신규 처음 없던 그럼 요거 참 여러분 이해를 해보세요. 자 측량을 물어봤어. 그럼 없던 땅이 생겼어. 경계 조합회 면적 결정할 때 아까 지웠지만 재봐야 알겠어 안 재보고도 알겠어. 잰 땅을 뭐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측량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막 이걸 측량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서 저한테 오시면 영원한 직업을 제가 줄 거야. 이 사람 재보지 않고 당연히 다 한다는 거야. 그럼 너는 한국 국토지원 필요 없어. 앞으로 당신이 국가에서 면적 결정 다 해. 재부지 않고 다 자동으로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왜 재겠어. 알겠어요? 신규 등록은 뭔데? 반드시 측량해야 돼. 경계 조합회 면적 결정해야 되니까. 바다를 막아서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면적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 측량해. 지적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할까 안 할까? 등록 전환 개념 뭐라고 해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토지당 지적 동계등록한다 했지. 청약할까 안 할까? 제발 토지를 잠깐만 새로 청약합니다. 왜? 임야대장 임야도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이제 세종시지 여기 인근에 뭐 여기 장군산 여기 있나? 세종시 사는 분들 지리 장군산 있죠? 그 변두리를 개발했어. 거기다 아파트 부지 만들라고. 그러면 임야일대와 대일대 지목이 대일대 축처이 같아달라? 축처. 그럼 여러분 임야가 좋아 대가 좋아? 왜 대가 좋은 거야? 이용 가치가 비교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공법 시간 배우겠지만 상업 지역이 좋아 주거 지역이 좋아? 왜 상업 지역이 좋아해? 이용 가치가 용적률 권태률 다 달라. 이용 가치 훨씬 가격도 비싸고 그 가격은 그에 따라 매겨진 건 훨씬 비싸겠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임야가 좋아 대가 똑같은 면적 줄게 골라 하면 이걸 뭘 고른다고? 대를 고르지 당연히 난 임야가 좋아요. 살림이 좋아서 그럼. 환경운동 해야지. 나 우리는 아파트에도 전부 다 옥상에다 나무 심어서 전부 다 녹지로 만들래요. 이런 거 빼놓고는 그 지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등록전의 개념 뭐라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에 임야도 쓸모없어. 이제 그건 토지대장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지적도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측량해서 다 다시 만드는 거야. 축척이 달라. 여긴 6,000분의 1, 여긴 500분의 1이나 1,000분의 1 정도. 축척이 크게 만들려면 이거 임야도 6,000분의 1짜리를 복사하기다 확대 복사하는 게 아니고 새로 정밀 측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한다고? 지적 측량을 반드시 해야 돼. 분할해서 측량할까 안 할까? 해야지. 분할하면 경계 자기가 가서 현장 아 여기야 여기까지가 300제곱미터 여기 200 그냥 보지 않고 금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측량해서 전부 다 경계점 말뚝 박아놓고 위치를 다 해야 되지. 그래서 측량해야 돼. 경계 좌표 면적 세로 결정 합병 측량할까 안 할까 합쳐 이건 안 해. 경계 좌표 면적 세로 결정하는 게 측량 안 해. 그래서 여기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 합병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아. 지목변경 측량할까 안 할까. 지목변이 지목변 개념이야.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한다니까. 자 여기 개념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개념을 여기 이런 내 여기 전 전이 뭐야? 아까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재배했지. 여기다 무슨 채소를 갖고 먹다가 여기다 물을 좀 집어넣고 벼를 재배했어. 그럼 뭐가 된다? 탑. 경계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경계 새로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측량해야 하네. 전혀 관련이 없잖아. 지목은 용도니까.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할 때 측량한다니까. 지목은 용도를 바꿨단 말이야. 토지 용도만. 그러니까 경계 좌표 면적과는 관련이 없어. 측량하지? 아니, 당연히 않는 거야 이건. 등록말소.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들어갔는데 일반적으로 바다로 들어갈 땐 토지 일부를 바다로 들어간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 바다 육지가 바다로 들어갈 때 보세요. 여기에 A 소유 임야 여기 B 소유 임야가 있어. 그러면 임야 여기도 임야 바닷가 있는 임야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A 소유 토지가 5천 제곱미터, B 소유 토지도 5천 이렇게 면적이 있었는데 바다가 갑자기 이쪽을 침식을 많이 한 거야. 그럼 B 땅이 이것만큼 바다로 들어갔어요. A 땅은 조금만 들어갔어. 그럼 바다가 A가 기분 좋고 B는 미워서 더 많이 이거 침식했을까? 침식 작용이 어디로 될지 모르잖아. 일반적인 것은 일필지 일부가 바다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얼만큼이 바다로 들어가는지 경계하면 새로 측정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한다? 측량. 당연히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요거는 일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필지 전부가 들어갔을 땐 측량할 필요가 없겠지만 일부가 바다로 들어갔을 땐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 지적 측량을 물어봤을 때 요 측량, 당연히 지적 측량이야.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등록 말소 측량. 이게 지적 측량 속에 13가지 중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뭔 없다고?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 이 중에 무엇이 제일 많이 나온다? 합병. 합병 경계나 좌표를 새로 결정하는 데 측량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합병이라는 게 뭐라고? 두 필지 이상을 한 필 합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요 두 필지가 있어. A 소유 토지가 두 필지가 있어. 그런데 이게 500제곱의 토지를 A가 한 필지 자기 거 한 필지 만들었어 이렇게. 그러면 집어넣은 선순위 집어넣으니까 면적은 얼마야? 얼마 면적? 에? 1500이요?
어떻게 이렇게 재부지 않고 알았지? 토지대장님 등록돼 있잖아. 합치니까 됐지. 경계는 한 필지가 10번지. 이게 경계로 바뀌었지. 요 10번지가 요게 이렇게 바뀌었지. 그럼 어떻게 만들었어? 없애고. 경계, 면적 다 새로 정했지만 뭐지 않는다고? 재부지 않고 알았단 말이야. 왜? 합치는 거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합병은 경계나 조합 표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뭐지 않는다고? 측량을 하지 않는 거야.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합병은 뭐지 않는다고?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용어정에서 제가 뭐라고 해서 용어정에서 합병에서 측량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라겠지.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거기다 분명히 지금 보면 또 누군가가 내 책을 갖다 낙서해 놨을까? 이런 사람이 또 나와. 나는 손댄 게 없는데 하면서, 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자, 용어정 열 때. 자, 225페이지를 여러분 처음에 공부했다면 225페이지 펴보면 거기 용어정에서 21번에 합병이란 말 속에 옆에 지적칭 하지 말, 않는다 X라고 써놓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때 강의 안 들은 사람. 그리고 나는 없는데요. 빠져놓고 안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의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야. 합병은 뭐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꼭 기억하라. 뭐. 해마다 시험 나와. 해마다 합병 칭하지 않는다. 알았어요?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어려워? 어렵지 않지? 예.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거야. 의무를, 원래 토지는 국가 관리하지만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데 의무가 있다면 얼마냐? 60일을 부과해줘. 알았어요? 신규 등록해야 돼. 그럼 얼마? 사유 발생 60일 내 신청. 60일. 근데 나머지 사유는 다 토지 소유자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자, 신규 등록. 여러분이 바다를 막아서 땅이 생겨서 기분 좋아, 나빠? 내 땅이 바다를 막아서 엄청나게 생겼어. 물론 국가에 돈도 내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땅이 생겼으니까 기분이 좋지.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기분 좋을까 나쁠까 이거 하면 좋아지는 거야. 내 임야를 개발해서 그냥 대지로 만들어준다는데 요 조건이 돼가지고 다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에 분할, 일반적 토지 분할 소유자가 필요해서 하는 거야. 토지 이용 가치가 증가되는 거야. 세 번에서 더, 여러분들 그 기획부동산 얘기 가끔 들어보지. 기획부동산 어디 가면 지적 두면 막 바둑판처럼 잘라놨어. 그건 기획부동산 잘라놓은 거야. 그래서 마구잡이로 분양한 거. 왜? 조그마해 더 잘 팔리고. 에? 토지 이용 가치가 증가했다는 거야. 합병. 진짜 필요해서 합병하는 거야. 필요. 왜 세금을 덜 내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옛날에 제가 토지 거래해보니까 이런 이게 세무적으로도 상당히 머리 잘 써야 돼. 그래서 우리 거래할 땐 머리를 잘 써야 돼. 이게 여기가요. 이렇게 내가 거래한 게 이게 주택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한 20억 받은 땅이에요. 전체. 근데 20억을 만약에 계약을 하면 세금을 엄청 내야 돼. 양도세를. 그런데 이게 주택이었는데 이게 음식점으로 이용하다 이제 음식 그만두고 그냥 방치했던 거야. 그러면 주택이라고 여기는 이제 주차장을 썼던 자리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필지가 달랐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이 상태에서는 세금을 엄청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합병시켜서 주택으로 만든 다음에 1가구 1주택을 만들어서 세금을 엄청나게 안 냈어요. 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합병시켰어 이 사람은? 세금 안 내려고. 안 했으면 세금을 몇 억 내야 되는데 합병하니까 세금 안 냈어. 소유자 좋아서 한 거야? 일부러 힘들게 한 거야? 자기 좋아서 한 거야 이거. 알았어요? 전부 다 소유자한테 뭐야? 유리한 거야. 그 다음 지목 변경 보세요. 지목 변경. 이제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소유자한테 좋아질까 나빠질까? 대부분 뭐야? 지목이 좋은 쪽으로 가지. 나는 대지가 너무 싫어. 이제 대는 싫고 묘지나 잡종지 여기 상업종지 여기를 뭐 잡종지 해주세요. 이런 상황 없어요. 전을 개발해서 대로 만들어달라 이러는 거지. 전부 다 이용가치가 높은 쪽으로 지목을 바꾸는 거지 이용가치 안 좋은 쪽으로 바꾸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딱 소유자한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 등록전환 소유자 신청해라. 1차적으로 60일 분할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어. 그래서 원칙은 임의신청. 임의란 건 소유자 마음이라 이런 얘기야. 토지를 자르고 앉자면 소유자 마음이지.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다면 60일이라. 합병도 합치고 앉히면 소유자 마음이야. 그러니까 원칙은 임의신청. 근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다면 이것도 60일에 해라. 지목 변경 60일에 해라. 다 의무가 있단 말이야. 의무가 있으면 다 며칠? 60일. 60일과 두 달은 다른 거지. 60일이네. 사유 발생으로부터 60일. 알았어요? 근데 등록 말소 이건 어떻게 했을 때 말소한다 이제 할까? 등록 통지가 바다로 들어갔어.
소유자한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내 땅이 바닷가에 서양가에 여기 5천 제곱미터가 있었는데 3분의 2가 바다 들어가 약 3분의 2 정도 지금 항공 촬영해 보니까 그러면 야 수상 스키도 타고 좋겠다면서 소유자가 바다로 만들어서 그 바다 좀 활용해 뭐 이런 사람 있나? 바다는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돼. 그럼 내 땅이 바다로 들어갔으면 국가 보상해 줄까요? 안 해줘. 그러면 예를 만약 이 중에서 3천 제곱미터가 바다로 들어갔다. 여러분 내 땅이 5천에서 3천이 바다로 들어갔어. 기분이 좋아 나빠?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재산권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럼 소유자한테 제일 억울한 건 뭐야? 등록말소야. 등록말소. 그 얘기는 말소 시켜라. 국가 의무를 부과했어. 그러면 여러분 60인의 아이고 국가에 사는 일 오죽하시겠습니까? 협조하겠습니다. 당장 나가서 하죠. 쫓아가세요. 말소로 쫓아다닐까요? 네. 이거 먼저 국가 말소 통지부터 와요. 그러면 말소 신청해야 되는데 의무가 부과돼. 며칠이냐? 이거는 60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유자가 이 통지 받으면 기절 초풍합니다. 제 땅이 그렇게 받아 들어갔냐? 아,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괴로울까 즐거울까? 괴로울 때 일반적으로 뭐 할까? 괴로울 때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술도 먹고 좀 달래지, 마음을 달래지? 그래서 이건 60일 가지고 안 돼. 한 달간 술 먹어.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90일 이내. 요거만 90일 이내야. 나머지 의무 다 뭐 60일 이내인데 요거만 90일 이내야. 언제부터라고? 언제부터 90일 이내?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지. 이건 나머진 사유 발생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유 발생일을 모릅니다. 바다로 들어간 게 며칠 날부터냐 물어봤더니 100년 동안 침식이 하루에 모래알 하나씩 됐는데 100년 지나갔어. 그것도 이목 들어갔다는 거야? 언제부터인가 사유 발생일 알아요? 몰라. 매번 그냥 침식 조금씩 되고 해수면 상승되고 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말소는 90일 이내인데 그 기산일도 중요하지. 언제부터? 사유 발생일이 아니고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알았어요? 요 기산이 중요한 거예요. 요 가장 기본적인 걸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 간단히 특수한 건 이제 정리해 주는 거예요. 특징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는 겁니다. 자, 신규 등록. 자, 이제 그거만 체크하면 돼. 등록이 누락된 토지나 가장 전형적인 게 뭐라고? 바다를 막았어. 이걸 뭐라고 한다? 공유 수면 매립. 자, 308페이지부터 같이 보는 겁니다. 신규 등록 개념은 새로 최초로 등록하는 건데 신규 등록 대상 토지 보니까 등록 누락된 토지 말고 뭐가 있다고? 공유 수면 매립지. 즉 없던 땅이 생긴 다음 바다를 막는 수밖에 없어요. 공유 바다를 막았다는 말 뭐라고 한다? 공유 수면 매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다를 막은 걸 뭐라고 한다고? 공유 수면 매립. 그래서 공유 수면 매립지가 생겼다. 그럼 신규 등록해야 돼. 거기 신청해서 보면 며칠 내 첫 번째 끝에 사유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 줄 딱 치고 60일 신청해라.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거기 서류 중에 소유권 증빙서를 내야 돼. 이 땅이 내 거라는 걸 증명해야 돼. 왜? 무주 토지는 누구 걸까요? 민법 시간 배웠지? 국유가 원칙인데 왜 자기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한테 소유권 있음을 증명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려면 무주 토지는 국가 원칙이라고 했지? 그럼 등록이 안 된 토지를 내포하려면 국가를 상대로 판결 받아왔어야 돼. 확정 판결 받아와라. 국가를 상대로.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신규 등록하는 건 공유수면 매립했을 때야. 공유수면 매립은 이건 어디에 속하는 거야?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막았어. 무단으로 막으면 안 됩니다. 바다를 매립하려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서 국가에 돈 다 내야 돼. 매립 면허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매립 준공을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 이거는 국가로 돈을 쭉 산 게 아니고 뭐다? 민법의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야. 물권 면동. 상속, 판결, 공용 징수, 즉 수용, 상속이나 수용이나 형성 판결이나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어디에 든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등기 없이 취득한 거예요. 그럼 언제 취득했느냐? 매립 준공이 떨어지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경매를 언제 취득하느냐? 대금 납부하면 그냥 취득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상속 언제 취득하냐? 사망하면 취득하는 거야. 등기 안 했는데도 취득해. 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이니까. 매매같이 법률에 의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 어제 새벽 1시에 돌아가셨어? 1시 3분에 돌아가셨어? 1시 3분에 상속인들은 등기 취득한 거야. 난 등기 안 했는데. 그건 등기 필요 없어. 법률 규정에 따른 물건 변동이니까. 나중에 처분하게 등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민법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다를 막았다. 이게 내 겁니다. 하려면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돼. 그게 뭐라고? 소유권을 증명한 서류가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사본이 바로 소유권 증명서류다. 이런 얘기예요. 즉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308페이지 나와 있는 책에 법원 확정 판결서는 국가를 상대로 판결 받아와라. 바다를 막았으면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등록하려면 즉 지방자치단체도 기관 공공기관이지. 그러면 국가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사람과 협의해야 돼.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알았어요? 국가재산관리인 누구라고? 기획재정부 장관. 그래서 우리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라 살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나라 살림.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한 문서가 있어야 돼요. 기타 그 밖에 소유권 증명 서류가 있어야만 신규 등록 시 소유자를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처리 방법 중에 309페이지 중에 자 거기 첫 번째 뭐라고? 지적 측량을 했지. 경계 면적을 측량을 통해서 한다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무주 부동산은 얼마? 국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한테 하려면 판결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 별표 3개 신규 등록형 등기 촉탁 대상 아니다. 유일하게 자 신규 등록 뭐 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아요. 등기 촉탁은 등기를 국가가 해주는 걸 촉탁이라고 한다 했지? 그러면 등기 촉탁이란 토지 표시를 처음 등록했을 때 공시 방법이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지? 이원적 공시 방법을 쓴다 했지? 기본 과정 11, 12월에 했던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거 입문 과정 보여야 돼. 공시 방법이 이원화했다. 즉 소관청에 가면 대장 지적 공부 중에 대장을 만들어서 토지에 대한 어떤 거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소유자의 원한 사항을 최초로 등록하는 걸 뭐라고? 신규 등록했어. 신규. 이거 신규 등록했어. 그러면 소관청은 누구라고? 시장군수청장 세종특별자치장이 여기 토지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했어. 그런데 공시방법 이원화됐으니까 자 사법부 소속의 자 여기 소관청이나 법원에 가면 어디에 등기소직이 요 등기소에 가면 또 장부가 또 있다겠지. 어떤 거? 등기부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 다 전산화 끝났습니다. 전산 등기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표제부의 사실관계 갑구나 여기의 권리관계를 등기해준다 했지. 상호 일체된다 했지. 이렇게. 근데 신규 등록은 뭐야? 처음 요것만 이게 없어. 이게 등기부 자체가 없어.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땐 뭐가 없다? 등기부 없는 거예요. 언제 등기부가 만들어진다 했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개설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와 했더니 애가 출생했다는 증명서 가져와 했더니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출생신고해라. 그럼 말이 맞아 틀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 출생신고를 해야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가 있어. 그러면 출생신고하는데 등본이 있어 없어?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야.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걸 알아야 돼. 즉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 증명서의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를 얻는 건 다 틀려. 등기부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어. 언제 만들어진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만들어져. 즉 요 대장 등본을 첨부해가지고 등기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신규 등록 시는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니까 안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권 증명서류에 등기부를 얻는 건 다 틀리고 등기 촉탁이란 건 뭐냐? 요 사실관계 토지 표시를 요 등기부와 일치하기 위해서 이원적 공시 방법에서 요 등기부와 등기부의 표제된 사실관계 요거를 어떻게 한다? 일치할 목적 국가 등기 해주는 걸 뭐라고 했어? 등기 촉탁이라 했지. 지역 소관청에서 토지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등기를 해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신규 등록할 땐 일치할 등기부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신규 등록 뭐 하지 않냐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일치시킬 장부가 없는 거예요. 그 해마다 시험 문제 나와. 신규 등록 뭐 하지 않냐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해하고 나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
신규 등록 시 소유권 증명서에 뭐가 들어가면 틀린다고? 등기부란 말 언급하는 순간 다 틀려. 등기부 자체가 없어. 알았어요? 원리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것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신규 등록의 경우 등기 촉탁 대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예제를 보세요. 기출문제 보면 틀린 걸 찾으라 했는데 거기 3번 질문을 보세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신규 등록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습니다. 나왔지? 그러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에서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토지 표시 일찰 장부함에 무슨 등기 촉탁했어. 신규 등록이 나오면 자동으로 등기 촉탁하잖아. 자동이야, 자동. 알았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라.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신규 등록 우리 프린트물 정정합니다. 등록 누락된 토지나 전형적인 뭐라고? 공유수면 매립지. 육신의 신청에 대해 집원 앞에서 다 봐야겠어. 신규 등록 등록 조항 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붙인 게 원칙이고 청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청약 반드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촉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다 했지. 등기장 증명은 냅니까? 안 냅니까? 아이 지금 금방 신규 등록 등기부 있다 있어 없다 있어 없다니까. 등기란 말 언급하는 순간 털리는 거야. 등기부 자체가 없어. 소유권 증명서로서 등기상 증명서 낼 수가 없어. 애기가 출생했는데 등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빨리 출생신고하세요. 지금 맞는 얘기 하고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은 출생신고 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출생신고 안 해 등본이 나옵니까? 밥도 안 했는데 밥을 가져오라는 거야 지금.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신규 등록 신 등기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상 증명서를 낼 이유가 없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량서 이건 주의해야 돼. 지적 측량을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하는데 측량 성과도를 낼까 안 낼까 결과 도면을 내야 되나 안 내냐 이게 문제 돼요. 안 내게 돼 있어. 왜 안 내느냐. 성과도 원본을 소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시장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기가 측량에서 그걸 원본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확인하면 되지. 측량 실시했을 때 이때는 안 내. 왜? 일반적 토지등에서 측량 성과도 원본을 소관청이 지가 가지고 있어. 시장 우수구청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관청 확인으로서 제출을 가름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본인 확인해봐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시장 등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측량 실시하되 뭘 안 낸다고? 성과도를 안 냈다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요건 개념만 이해하고, 자, 개념. 아까 여기서 임토라 했지? 그럼 이게 이 개념을 잘,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자, 여기, 자, 어떤 A 소유 임야가 있어, 임야. 임야 대장에 보니까, 임야 대장에, 그 다음에 임야도 안에, 임야 대장과 임야도에 이 토지 내용이 다 여기 등록이 돼 있었지. 근데 이게 관계 법령에 따라 아파트 부지로 바뀌었어. 아파트 짓려고 그래. 이건 더 이상 임야 대장이 등록할 토지가 아니야. 뭘 만들어야 된다? 토지 대장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뭘 만들어야 돼? 지적도를 만들어야 돼. 임야도의 축척은 일반적으로 6,000번이로 만들어져요. 지적도는 1,200분의 1이나 500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축척이 달라지지. 그러면 여기 있는 임야도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이거. 다시 측량해서 뭘 만들어야 돼? 지적도를 만들어야 돼. 측량해서 뭐가 나와야 돼? 면적이 나와야 돼. 지목 결정해야 돼.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이걸 등록 전환하고. 알았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등록 전환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세요. 여기에 지목이 보세요. 임야였었는데 이게 뭐로 바뀌어? 이게 대로 바뀌어. 지목 변경이 됐지. 그렇죠? 이건 지목 변경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목 변경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해. 뭐라고 한다고? 등록 전환. 여기 요 지목 변경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 더 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돼지를 잡았어. 그러면 순대와 족발이 나왔어. 고사모이도 나오고 다 나왔네. 그러면 돼지를 잡은 게 더 큰 개념이에요? 순대를 만드는 게 큰 개념이에요? 돼지를 잡은 것 속에 다 들어가 있지. 그럼 돼지를 잡았다면 끝나지. 순대를 만들었다 이러진 않잖아. 족발을 만들었다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그 개념이 등록 전환 속에 지목 변경에 따라가 붙는다는 얘기야. 부산물로 나왔다는 거야. 돼지를 잡았더니 부산물로 이게 나왔다는 거야.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등록 전환이라고 지목 변경이라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자 임야가 이렇게 지목이 바뀌는 것은 부산물로 수반됐다는 거야. 수반.
수반양과 부산물 생겼다. 수반됐다. 그럼 이렇게 부산물로 지목변이 수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지목변이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외. 시행령이 세 가지 나온 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돼지를 잡았다. 족발이 몇 개 나왔냐 한 마리 잡았더니 네 개나 나왔어. 그것도 어떤 사람 아닌데 나는 네 개 안 나오는 거. 무슨 소리야 네 개 반드시 나와야 되지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냐 했더니 있다는 거야. 왜냐 세 발 달린 돼지였다는 거야. 그럼 세 개밖에 안 나오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고정적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외가 있다. 즉 등록자로 했는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인데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예외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시행령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책을 봅니다. 310페이지에 등록자원 대상 토지에서 1번 양갑 1번에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등록자원 이게 원칙이야. 근데 밑에 지목변경 없이 등록자원 이게 예외적인 거야. 예외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첫째가 대부분의 토지 밑줄 대부분의 밑줄 쳐놓으세요. 대부분의 토지와 등록자원인데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게 불합리하다. 이게 뭐냐 여기 보니까 여기 조그만 여기 묘지가 조금 하나 딸려있어. 근데 이거 거의 99%를 개발하는데 여기는 왕릉이 있어가지고 손을 못 대. 그럼 요거 하나 때문에 임야도에 요 조그만 것 때문에 1% 때문에 등록증을 안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다 등록증 안 되고 요 조그만 게 남았다 하더라도 그냥 등록증을 시켜라. 즉 여기 묘지가 그냥 따라온다는 거야. 묘지. 묘지는 그냥 따라왔어. 이런 얘기야.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증 안 되어 나머지 토지 임야도에 계속 존재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면 이때 지목병이 없이 등록증을 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야도에 등록증 토지가 거의 사실상 밑줄 사실상 형질 변경 됐지만 어떤 사유지 법적 제한이 있거나 그래서 지목변경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못한다는 거예요. 등록자만 시키지. 즉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 옮겨 등록하고 지목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서 토지 분할.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토지를 자르다 보니까 임야대장상 토지 지목 임야 그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행령 예외를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 이 세 가지 나오면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된다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되는 거예요. 등록전환을 하는데 뭐가 안 된다고? 지목변경 없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거 60의무 얘기했습니다. 자, 집어는 이미 신규 등록이나 등록전환 똑같아. 측량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할까? 했어. 측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측량과 측량 결과 여기 면적 오차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온 편이에요. 면적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 여긴 6000분의 1 여긴 500분의 1 오차가 어디가 정밀해? 이게 정밀하지.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 임야대장상 면적이 5000쯤이던데 원래 정밀했다면 여기도 또 5000.0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왜? 이 지표면이 넓이가 아니라 수평면이 넓이니까. 근데 정밀 측량했더니 오차 범위 벗어났어. 이게 막 5100 정도 벌어졌어. 오차를 조정할 수 없는 정도 이렇게 크게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이게 정확한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차 범위를 여기 오차가 허용 범위 안에 있느냐,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상태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용 오차 범위 아닐 때와 바뀔 때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 허용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오차 범위 안에 있으니까 오차 안에서 정리해주면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등록 전환될 면적. 이게 바로 측량력을 산출한 면적. 이거를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해버려라. 새로 측량한 면적을 등록 전환 결정하라는 거예요. 언제? 허용오차 범위 안에 있다면. 알았어요? 근데 허용오차 이렇게 너무 이건 조정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으면 고쳐라. 어떻게 고치냐? 직권.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 정정한 다음에 등록증을 시켜라. 즉, 오차 허용범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를 어떻게 하고 직권으로, 신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직권으로 고친 다음에, 정정한 다음에 등록증을 시켜라. 알았죠? 면적 오차가 허용범 이내일 때는 뭐라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여기서 등록 전환될 면적이란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오차 허용범위 초과할 때는 그럼 뭐야? 기준에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된 경계란 면적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걸 고쳐놓고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직권 정정 후 등록 전환시킨다. 알았죠? 이게 311페이지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보면
등록 및 정리 방법에서 그 양가로 1번에 측량, 지적 측량 반드시 한다. 동그라 양가로 2번에 등록증 했는데 보면은 오차가 거기 한 세 번째 줄 끝에서 보세요. 만약 종자 측량 결과 임야대상 토지 표시 사항이 오차가 허용 범위 초과 밑줄 허용 범위 초과 밑줄 치고 요때는 직권 정정 후 등록 전환. 그다음 그 앞쪽으로 가서 초과만 나왔나? 초과만 있네. 그러면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아까 면적 쪽에 아마 들어가면 잠깐 앞으로 와 보세요. 면적 결시.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같이 보는 겁니다. 면적에서 자, 260페이지 펴 보세요. 거기 면적에서 등록 전환 시 면적 결정 방법 나중에 다 정리해 줄 겁니다.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축적 변경 시 그다음에 경계 도시개발 사업 지역 즉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 토지 분할 시 이런 오차 정리 방법이 있어요. 260페이지 4번 등록 전환 보면 양가로 4번 찾았죠? 보면 면적 차이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허용 오차 범위 이내 이때는 뭐라고 나왔지?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자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 허용을 초과 이때는 소관청이 직권 정정해야 한다. 이 표현이 나왔죠? 이거 체크해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앞으로 아까 원래 있던 데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3페이지에 그거 다 채워놓으면 됩니다. 거기 보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원칙이지만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되는 경우 대부분 사실상 도시발행성 이 표현이 나오면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찾으라 하겠어. 60일 의무가 있고 그다음 측량을 반대한다 있고 허용범위 이내일 때 요거 허용을 초과할 때 직권정리 이걸 기억해 줘야 돼. 그 다음에 분할은 분할 여러분 책에서는 312페이지 보면 한 필지 두 필지 나눠 등록한다 이렇게 나왔죠.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즉 사유를 보면 거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의무야. 첫 번째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와 다르게 됐다. 요때만 의무입니다. 분할 의무 있는 건 언제라고? 1필지 얼마? 일부가 형질 변경 어떻게 됐다고?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만 의무고 나머지는 다 임의 신청이야. 그러니까 의무는 없다는 거야. 언제?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다든가 1필지의 일부 용도 변경 의무라 했지?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든가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가로 안에 1필지 일부 용도 변경 요게 의무고 분할 마지막에 개발행위 허가 요게 하나 개정되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분할 사유를 대상 토지를 체크해주고 신청기에서 원칙인 임의적이지만 예외적 60일이 1필지 일부 용도 변경만 이때 분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분할 신청과 더불어 지목 변경 신청서 함께 내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 분할이 목적이 아니라 지목 변경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까 지목은 한 필지당 지목 몇 개 준다 했지? 하나. 1필목.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유자가 여기 전. 근데 자기 집이 불났어. 그래서 요 자기 집 여기다가 요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뭐야? 지목이 대로 돼야 되지. 그러면 요 한 필지 지목이 전이고 요 일부는 돼. 이렇게 만들 수 없잖아. 그럼 요거 지목 바꾸려면 요 1필지 일부잖아. 일부. 1필지 일부인데 요걸 지목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 일부를 뭘로 만들? 전부로 만들. 전부로 만들 주려면 어떻게 돼? 분할을 해야 돼. 분할. 분할하면 이거 뭐야? 11번지. 전부니까 지목을 이제 전에서 요 지목이 종지에 전에서 대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목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라야 되기 때문에 분할을 의무화시킨 거예요. 알았어요? 1필지 일부가 용도 변경이 생겼으면 분할해야 되는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분할은 왜 한다? 목적이 지목 변경하려고. 그러니까 분할만 신청해 놨지 지목 변경 안 한다면 의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함께 하라는 함께. 이거 동시에 해야지 이거 이 문제 없지. 분할만 이거 안 하면 괜히 의무 없어지잖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바뀌면 목적이 지목 변경이야. 근데 일부를 지목 변경할 수 없으니까 그 전제에서 뭐부터 한다? 분할부터 하는 거야. 의무적으로. 그래서 요때만큼은 지목 변경 신청 함께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해됐죠? 그다음에 거기 집원 측량을 반대한다 했어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요 이것도 이제 오차가 이제 나올 때 분할 시 오차는 오차 정리하는 방법, 측량 결과, 분할 시 오차, 아까 거기 또 나와 있지만, 이 표현을 정확히 알아야 돼.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일 때와 허용범위 초과할 때 이 두 가지 나눠서 이때도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이렇게 써야 돼. 분할로
분화로 각 필지,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게 법 조문이야. 면적에 따라서 나눈다. 이걸 두 단어로 안분한다. 이렇게 안분. 면적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 안분.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할 땐 지적공부상. 이건 지적공부상의 경계나 면적을 공부를 정정한다. 이렇게 나와. 이때 지적공부는 분할 전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지적공부를 정정하는데 이건 분할 전 지적공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문은 지적공부상 경계면을 정정 이렇게 나왔어. 분할 전 지적공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아까 나온 데 같이 조금 설명은 됐지만 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지 않아서 조금 약간의 여러분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259페이지 맨 아래 보면 259페이지 책을 잠깐 펴보세요. 자, 아래 보면 분할의 경우에 자 면전 분할 전후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겠지? 분할하면 면적이 늘어난다. 그럼 땅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 바보지? 늘어나는데 계속 자르면 늘어난다는 거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분할하면 줄어들면 땅을 분할한 사람 바보지? 왜 분할하면 줄어든다. 누가 자르겠어. 그러니까 분할 전후 면적은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야. 증감이 없어야 맞단 얘기야. 근데 분할 측량 해보니까 오차가 허용 범위 초과해. 이거 왜? 아까 면적 결정할 때 단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이렇게 서로 안 맞다 보면 일정 부분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오차가 어떻게 되냐? 분할로 각 필지 면적 오차를 분할로 각 필지 면적 비율대로 나눠줘라는 거야. 면적이 큰 토지는 오차를 많이 배분하고 적은 토지는 적게 배분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안분해줘라. 한 단어로 얘기해 봐. 이해갔죠? 네, 그렇게. 그렇게. 근데 이걸 막 섞어서 얘기해서 분할 각 필지 면적이 안분하고 이렇게 나온 거야. 조문은 분할로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눠주고 이건 안분한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용범을 초과할 때는 지적공부상의 경계면을 정정한다. 이때 지적공부라고 분할 전 지적공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조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제 합병. 자 합병은 참고로 오늘 이거 요까지 큰 이 조금 더 해서 다 끝내겠습니다. 원래 이제 격주마다 하니까 원래 2시까지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게 연휴 쉬고 나왔더니 선생님 정 머리가 돌았나 막 그냥 진도 막 나가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어디? 에 지금 분할까지만. 그리고 세 가지는 다음에 좀 하고 시작할 때 이거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 그러면 다시 분할 정리해주고 끝납니다. 분할의 경우는 측량을 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적 오차 생겼으면 오차가 허용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분할로 각 필지 면적에 따라 오차를 나눠서 안분해주면 되는 것이고 초과하면 지역공부상 경계면적을 정정하는데 이때 지역공부는 분할 전 지역공부를 의미한다. 자 신규 등록은 제일 먼저 떠올게 뭐라고? 등기촉탁하지 않는다. 등록 전환하면 무엇이 떠올려야 돼? 등록 전환.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예외가 있고 면적 오차에서 허용범위 초과 그때 뭐라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결정 허용범위 이내 그럼 뭐라고? 직권정정 요 두 가지 떠올려야 돼. 분할의 경우는 의무가 있는 게 뭐라고?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인한 용도 변경 즉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뀌면 분할할 의무가 주어져 의무가 주어질 때 60일에 신청해야 됩니다. 요때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라.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 다 했고요. 에. 자, 참고로 311페이지에 책에 거기 기출 지문 문제를 한번 잠깐 보세요. 등록 전환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자, 4번 지문을 봅니다.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된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 초과가 아니고 뭐라고 이내 여기 지웠나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아까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초과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직권 정정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이내니까 뭐라고 해 허용 범위 이내 임야 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해라. 이때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건 아까 뭐라 했어요?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이 뭐라고 이게?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했지.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주의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어. 왜냐면 여러분들 조금 이제 숙달이 되면 좀 빨리빨리 해도 알아들을 땐 편한데 맹탕에서 막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 끌고 가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조금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적 이동사유 여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일단 정리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정리한 것 좀 요거, 요거 써놓은 것 좀 보세요. 측량하지 않은 거 뭐라고 지웠지만 여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합병.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지목 변경. 요 두 가지 지역 측량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의무가 있다면 다 기본이 며칠이야? 60일인데 수준한테 제일 불리한 게 뭐라고? 등록 말소. 그럼 며칠? 90일. 그거 말. 올해도 나오고 전에 또 나왔어. 오, 작년에 출제된 거 이것도. 이걸 60일 바꿔서. 작년에 이거 두 개 나왔어. 요거. 합병도 뭐, 요 60일인데, 합병도 60일인데 이걸 90일로. 요걸 90일인데 이걸 60일로. 요거만 계속 나온 거야, 이거. 작년에. 굉장히 쉽게 낸 거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강의 들은 사람 100% 다 맞았어요. 100. 전혀 다 맞아야지. 하나 틀렸다. 그럼 강의 안 들은 사람이야. 여간에, 일단 요런 내용들에 주의하면서 오늘 나눠준 자료 있잖아요. 지목 해준 거 있죠? 면적, 경계, 특히 정리를 한번 제가 주의하라고 한 거 있죠? 그걸 집에 가서 한 시간 정도는 간단하게 아 이런 내용을 공부했구나라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아, 이제 책을 내려놔도 됩니다.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